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전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모르 데이 그랬습니다. 신을 사랑하라. 너의 삶을 살지 말고 누구의 삶을 살아라? 신의 삶을 살아라. 너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눌렀던 거예요. 각 개인은 자아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허구의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속속들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운명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운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없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운명론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자주 친구를 바꾸는 것은 사주팔자야. 결정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내 삶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태도는 운명론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것보다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이 니체의 아모르 파티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운명론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실존의 중심을 잡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바로 아모르 파티다. 아모르 파티다. 이 운명론과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대변하는 두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웨디푸스인데요. 웨디푸스 여러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만약 이 아이가 테베의 왕이 이제 신탁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그런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아버지가 웨디푸스를 갖다가 버립니다. 다리를 묶어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래 웨디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웨디푸스는 다른 나의 코린토스의 왕에게서 자라나서 어느 날 테베로 가는데 외나무 다리 같은 데서 만났잖아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너간다, 네가 먼저 건너간다. 이것 가지고 싸워요. 좀 비키면 될 텐데 싸웠는데 상대방의 병사 하나가 이 웨디푸스의 말을 한 마리를 죽이니까 그것에 격분해가지고 상대방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테베 왕으로 들어가서 남겨진 왕비와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납니다. 자기 엄마가 되는 거죠. 생모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 테베를 가는 중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잖아요. 이 세상에 짐승이 있는데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걷고 낮에는 두 다리로 걷고 밤이면 세 다리로 걷는 짐승이 누구냐. 그래서 못 맞추면 전부 스핑크스가 잡아먹었거든요. 에디푸스가 이걸 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운명대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에디푸스가 나중에는 자기 두 눈을 뺐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 않겠다. 이게 참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에 결정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오이디푸스는 운명론입니다. 이런 운명적 삼위일체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너의 삶은 결정된 것인가? 너의 삶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너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다. 굳이 결정론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 대신 누구를 따르라? 프로메테우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에게서 뭐를 훔쳐옵니까? 불을 훔쳐다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줬습니다. 인간에게 줘가지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신이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격노를 하잖아요. 감히 나를 배신하고 인간의 도움을 줘?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물론 이 전에 뭐 어떻게 하면 걸려줄까 그러다가 판도라를 보내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든 제우스의 격노의 대상이 돼서 암벽에 묶인 채로 낮에는 제우스의 독수리의 간을 쪼아먹이고 밤에는 또 이 쪼아먹힌 간이 자라나는 끊임없는 고통의 바퀴를 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뭐를 상징합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우스를 속일 줄 아는 예술가적 계략을 쓰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존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이 프로메테우스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원한 고통의 대가로 획득한 자신의 지혜를 통해 올림푸스 신들을 멸망시키고 인류의 삶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왔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오이디푸스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너의 운명을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너의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프로메테우스처럼 살아라 이러니 능동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모르 파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삶은 고통이다 이러니. 삶은 고통이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통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사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고통이 결과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외상이라는 걸 겪잖아요. 우리 트라우마라는 걸 겪잖아요.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이 트라우마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그 환자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줄 알도록 만드는 그런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긍정하라. 그래서 긍정으로 향하는 나의 새로운 길은 실존의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측면을 끊임없이 탐구하라. 이 실존이 좋은 면만, 행복한 면만,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실존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는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영원히 회귀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히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영원성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충만과 과잉에서 탄생한 최고의 긍정. 고통과 제재처에 대한 긍정.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가 뭐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잘생긴 거야? 뭐.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이건 이익이건 간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통과 그 자체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가. 그래 당신에게는 내 존재 자체가 고통이지. 의문스럽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긍정. 우리가 낯선 것은 무조건 다르다, 다른 것은 틀렸다 이렇게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정말 환영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긍정, 이런 것들을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빼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다.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있는 거야? 저런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얼굴들을 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거야? 고통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것들 중에서 빼버리거나 제거하거나 부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 Saying yes to your life. 이런 얘기죠. 내 삶에 대해서 그래. 아, 나 살만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외모 괜찮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유를 갈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이지 나에게 강요된 것, 필연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자기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우리에게 억압했고 우리에게 중압감을 부여했던 늙은 신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죽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배가 다시 모든 위험을 향해 출항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를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인식의 모든 모험이 다시 허락되었다. Nothing is true.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Anything is permitted.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러니 우리의 바다가 다시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너의 삶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바다로 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내 정식은 amor fati, 운명에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은 갖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삶 그 자체를 갖고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amor fati, 운명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감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 시대에,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자, 가장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명제를 선포한 자,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자, 그 삶과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춤추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술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일곱 번의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프리드리히 니체가 단순히 위험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철학자가 아니라 한번 곱씹어볼 만한 철학자이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나의 삶에 그래도 용기를 더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운명 사랑하시고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무주의 시대에 최종적인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시대에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너의 삶 자체를 뭐로 만들어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라. 존재하는 것에는 빼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다.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배가 다시 모든 위험을 향해 출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 Saying yes to your life.